민주, 통일을 말로써 변호하지 않고 삶으로 변호하고 지키는 당신은 무엇보다 투사였습니다. 그리고 당신은 민중이었습니다. 안락한 삶을 버리고 월세를 전전하며 동지들에게 투쟁 사업에 조직에게 주머니 털어주기를 밥 먹듯하고 심장 내어주기를 예사로하던 오롯이 민초였습니다. 천막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 매정한 정부가 돌아오듯이 땡볕 아래 세월호 특별법 노숙단식을 진행하던 그때도 진보정당 해산 그 야만에 맞선 나만에도 당신 몸속에 나쁜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. 병원에서 자택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그 새벽 전화를 주셨을 때 그 목소리는 또 피어나길래 동지들은 괜찮은지 다행이다 하셨습니다. 말기암 투병주는 산업의 산업을 뒤지고 고등학생 딸아이의 노트북까지 뒤지며 정권은 당신의 명을 하시며 전화를 끊었습니다. 다 쓰러질 듯 가벼워진 당신을 두고도 저들은 뭐가 그리 두려웠는지 당신에게 안달을 했습니다. 분단도 막바지에 온 듯하다고 이 땅에 암덩어리 드러낼 역사를 예감하며 투병 와중에도 웃던 당신을 결국 이기지 못할 것을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괴롭히던 저들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.